옛날부터 영가시 영상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가 거의 처음으로 크게 떡상한 영상도 사마귀에서 영가시를 빼낸 영상이고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사마귀에서 영가시를 빼내는 거는 굉장히 많이 찍었지만 다른 생명체에서 영가시를 빼내는 거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습니다. 영가시가 사마귀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치나 곱등이 등등 육식곤충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영가시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갈색 여치를 잡아가지고 그 여치 엉덩이에서 영가시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배도 해볼게요.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여치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참고로 이 갈색 여치의 시즌이 요번 주가 마지막이어가지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없으면은 내년에 할게요. 리프레. 자, 여러분, 오늘 저는 갈색 여치를 잡으려고 어느 한 물가 쪽에 나왔습니다. 이 갈색 여치의 특징이 뭐냐면요, 물가가 있는 곳에 항상 살고 있거든요. 얘네가 특이한 게 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가시도 많이 들어가서 영가시 택시라는 아주 록같은 별명이 지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얼굴 롯나 핑고에 나눈 물개 닮았는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PSTD 아니 PTS PST 몰라.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벽면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이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그런 갈색 여치들을 줍줍 해볼 예정입니다. 자, 지금 뭐가 나왔는데요, 갈색 여치는 아니고 메뚜기 한 종류인데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곱등이는 일단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뒤에 집게를 달고 다녀가지고 집게벌레라고 하는데 아주 미세한 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저는 건들게요. 떨어져. 자, 여기 이상한, 야, 곱등이다. 자, 여러분, 이게 곱등인데 이게 꺼졌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지렁이를 쳐먹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밤에 오잖아요. 그럼 벌레가 드글드글하고 완전히 자연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없던 애들이 밤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또 있죠. 여기 또 이상한 풍뎅이 있어요. 날려버려. 근데 문제는 여기에 갈색 여치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제가 지금 왔는데 한 마리도 안 보이거든요. 컨텐츠 롯될 수도 있겠다. 자, 여러분, 말씀드리는 순간 사슴벌레 암컷이 나왔습니다. 제가 본 사슴벌레 중에 제일 작은 것 같은데 사슴벌레 확실하고요. 어떤 사슴벌레 암컷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절름발이에요. 발이 가운데만 하나 있죠. 어떤 거에 습격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작습니다. 이대로 둘게요. 미안해, 살려줄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달팽이라고 알려진 이게 동양 달팽이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의 달팽이랑 다르죠. 그리고 크기도 보시면은 제 엄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곱등이다. 곱등이도 이제 영가시의 숙주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사실 곱등이보다는 갈색 여치에 더 많이 들어갑니다. 잡아볼게요. 꺼져, 개구리처럼. 자, 여기 곱등이가 또 있습니다. 잡아볼게요. 그렇지. 자, 여러분, 이게 곱등인데 곱등이가 영가시의 숙주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혐오스럽지 않습니다. 일반 메뚜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길가에 로드킬에 당했는데 이것도 곱등입니다. 롯됐다. 제가 얘기치 않게 곱등이 밭에 들어온 것 같은데 갈색 여치 한 마리도 안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개구리 같은 게 로드킬을 당했나 봐요. 곱등이가 처먹고 있습니다. 얘들은 이런 사체들을 많이 주워 먹더라고요. 잠시만요. 영가시 말라 죽은 게 나왔는데 지금 보이시죠? 100% 영가시요. 1000% 영가시가 말랐는데 바싹 마른 건 아니에요. 바싹 마르면 이거 더 마르거든요. 오늘 낮에 비가 왔는데 영가시가 물을 맞고 빠져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곱등이 아니면은 갈색 여치로 인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야, 이 갈색 여치가 있다는 건데 찾아보겠습니다. 야, 곱등이가 너무 처먹고 있네. 죽은 곱등이를 처먹는구나. 이 사이코패스 곱등이래키. 저런, 말씀드릴 순간 드디어 첫 번째 갈색 여치가 나왔습니다. 바로 요 녀석이 갈색 여치인데 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고 그리고 얘네가 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잡으실 수 있어요. 오, 다리 두 개 다 뗐다. 그래, 너는 이제 기어갈 수밖에 없어. 요게 바로 여러분 오늘 제가 찾는 갈색 여치 영가시 택시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벌써 라그레에서 초록색을 뽑아서 괴롭같이 요 녀석 이제 담아보도록 할게요. 곤충을 담을 때는 요런 지퍼백에 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큰 통에 얘들을 다 담아버리면 얘네가 서로 싸우고 이렇기 때문에 여치라서 공격성이 셉니다. 자, 이 녀석을 화이트 블랙 홀 쳐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독 그만 보고 들어가. 굉장히 성질 있구나 너. 참고로 이렇게 꼬리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꼬리가 아니라 산란관입니다. 암컷이라는 뜻이에요. 더 많이 퇴치하고 좋게 쭉 들어가. 제발 들어가. 그렇지. 자, 요렇게 이 지퍼백에 포켓몬 모으듯이 한 마리 한 마리 모아볼게요. 나가라 지퍼백 볼. 그래, 거기 있어. 제가 말씀드릴 순간 여기 한 마리 더 있어요. 얘는 갈색 여친가? 잡아볼게요. 아, 이거 갈색 여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좀 작고 대가리에 그게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 산란관도 모양이 다르죠. 얘는 약간 갈구리 형식으로 문어 해루질 때 쳐 잡는 갈구리를 닮았어. 요 버려. 제가. 자, 이렇게 보시면요, 요런 데 숨어 있어요. 지금 저기 보세요. 귀뚜라미가 날개 피고 쳐 울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울어봐. 울어봐. 뒤질래 울어봐. 제가 밟은 거 아니에요? 곱등이가 진짜 많습니다 여기. 얘는 또 다른 종류의 풀벌레인데 배짱이 같습니다. 추베르. 날라가. 여기 왔구나. 잠깐만. 네, 저 멀리 꺼졌어요. 저는 지금 뭔가 날아왔는데, 우와. 자, 장수풍뎅이 암컷입니다, 여러분. 사이즈가 좀 작네요. 날아봐. 날 거예요. 이러다가 지금 날려놓은 추임새. 오케이. 꺼져. 쟤는 놔줄게요. 자, 이런 가로등 있죠? 이런 가로등이 벌레들이 모이기 때문에 방금 이 불빛을 보고 장수풍뎅이 암컷이 날아든 것 같습니다. 여기 어떤 분이 오셨네. 이게 뭐냐면요, 아마 바나나일 거예요. 바나나 트랩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저 위에 보시면은 바로 사슴벌레 암컷 한 마리가 붙어 있습니다. 보면은 생각보다 저는 갈색 여치가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진 않고, 오히려 이 곱등이를 훨씬 많아. 저기 꺼져. 두 다리로 껑충껑충 리발랄게요. 곱등이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제가. 왜냐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파리 잡듯이
저기 꺼져라 제발. 정 개 떨어지니까.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리마라는 녀석입니다. 제가 오키나와 가가지고 이것보다 10배 이상 큰 대왕 그리마를 잡아서 먹었었죠. 생각보다 맛있었고요. 이런 거 두고 제가 지금 맛있다고 말한 게 제정신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맛있었습니다. 얘네는 익충이에요. 자, 이 거미는 굉장히 멋지게 생겼죠. 타란툴라 아니고요. 깔때기 거미라고 하는 녀석인데 굉장히 흔하게 보이는 종류입니다. 키우면은 재밌어요. 맛도 괜찮을 거예요. 새우 맛이 난다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주 토시토시랑 갈색엿이 드디어 났습니다. 좀 활발하네요. 수컷 같습니다. 왜냐면 꼬리에 산란관이 없잖아요. 하나 둘 한번 잡을게요. 하나 리발레기알. 그렇지. 얘네가 잡으면은 이거 보세요. 엄청 싸나워서 자기 다리를 뜯어먹습니다. 아주 미친놈이에요. 거의 사이코패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요 녀석도 화이트 블랙 홀 리발레기알. 다리가 뜯겼는데 좀 맛있어 보이지만 플라이어 가래. 다리 삭제. 너도 들어가라. 내 뽀치 몬스터 보래. 생각보다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진 않습니다. 곱등이는 진짜 많아요. 곱등이는 맛만 먹으면은 50마리 잡을 수 있어요. 구라예요 여러분. 보셨죠? 곱등이 개빠른 거. 저 제대로 곱등이 잡은 거 지금 20마리 봤는데 한 마리 잡았어. 리발. 대왕 곱등입니다 여러분. 명예 회복 한번 해보게. 꺼져라. 그냥 안 할게. 나 그냥 롯밥으로 살게. 나는 롯밥이란 말을 제일 싫어하지. 제일 좋아하지. 꺼져. 야, 얘는 갈색여치가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한번 잡아볼게요. 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 얘는 갈색여치 아닌 것 같거든요. 보세요. 지금 생일세 다르고 얘가 훨씬 크거든요. 하지만 육식을 한 여치이기 때문에 이 여치 안에는 영가치가 무조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여치도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이름 모를 내끼 들어가라. 이 사이즈가 너무 크다. 우와. 얘는 힘도 다르고 사이즈도 좋고 배가 빵빵하게 다 영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치한테는 영가시가 나오는 계절이 딱 지금이에요. 8월. 그리고 가을 되면은 사마귀에서 영가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여치가 더 붕붕 뜨고 날아다니니까 얘가 모범택시가 아닌 가버려. 몬스터볼. 자, 여러분 그래도 제가 곱등이 한 마리는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가시의 숙주기 때문에 난 이 폐에 모든 걸 걸겠다. 진짜 신중하게 잡으면 제가 바로 이깁니다. 제가 다 이겨요. 신중하면. 하나 둘 셋. 와 진짜 미친놈인가. 잠시만 기다려봐. 예측 예측샷 예측 예측 예측샷 예측샷. 그렇지 잡았습니다. 예측샷 리발레기야. 내가 이 폐에 모든 걸 걸겠다 했지. 넌 이따가 주기도 해줄게. 리발레끼라고 들어가라. 꺼져. 야야야야야야야 리팔렉이야. 너는 뭔데 이렇게 곱등이 주제에 멋있게 이렇게 쳐있냐. 내가 잡아볼게. 내가 쎄. 너 잡으면은 여기 있는 곱등이들 다 나한테 무릎 꿇을 것 같거든. 앞으로 가서 바로 덮친다. 하나 둘. 가라. 곱등이 가오. 네가 지켜줘. 자, 여러분 방금 바닥에서 다른 영가시의 사체를 주웠습니다. 요것도 지금 말린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24시간이 채 안 된 녀석 같습니다. 곱등이 아니면은 갈색여치 분명히 둘 중에서 나온 건데 오늘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기생충을 뱉어내지 않은 갈색여치나 영가시들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있는 거라 한번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나 이 사슴벌레 잡고 싶거든요. 어우 잡았습니다. 무슨 사슴벌레일까 솔직히 구별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각진 거로만 봤으면 그냥 사슴벌레가 아닌가. 장사라고 부르죠. 미안해. 다시 붙어있어. 너무 화내지마. 나도 화나 그러면. 그러고 있어. 그래. 그 정도 화낸 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링딩딩. 죄송합니다. 요새 이 릴스가 많아가지고 아저씨가 좀 따라해봤어요. 자, 여러분 귀한 거 발견했습니다. 매미 유충입니다. 어떤 매미 유충인지는 구분이 안 가고 지금 여름이다 보니까 나무나 이런 데 가면은 매미 유충의 껍데기가 있을 건데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시려면요 무조건 밤 8시 이후에 나오셔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아해가지고 날아다니는 매미가 되는 겁니다. 이 매미 요즘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저기 보세요. 자자자 살아있죠. 저도 이 메미유충 살아있는 거를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름철에만 볼 수 있고 얘네가 한 6년 정도 땅속에 박혀있다가 올라와서 보름 살고 뒤지내기 때문에 보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너는 내가 자리 선정해줄게. 여기서 우아해. 갈게. 포동포동 맛있어 보인다. 장수풍뎅이 암컷을 또 발견했습니다. 일로 와봐. 너 아까 내가 가라고 했잖아. 왜 또 왔어. 진짜 뒤진다. 날아. 그렇지. 앞에 갈 곳이 없다? 그러면 날아요. 너 못 나는구나. 바닥에 있어. 바닥에 있어. 얘 발이 아파요. 바닥에 있어. 바닥에 있어. 바닥에 있어. 바닥에 있어. 바닥에 있어. 바닥에 있어. 그만. 내가 이겼다. 자, 여러분 개구리도 있네요. 갈색 개구리인데 북방산 아닌 것 같고 한번 잡아볼게요. 일로 와. 그렇지. 자, 잘 가라. 저 지금 여기서 개 록 같은 소리 나는데 무슨 소리지? 오, 뭐야? 이거 매미 소리인데? 풀숲에 있나 봐요. 지금 뭐랑 싸우고 있어요. 관찰 한번 해볼게요. 야, 곱등이가 매미 쳐먹고 있네. 보이시나요? 이거 봐봐. 지금 곱등이 나왔죠. 여기 매미가 처박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보이시죠? 이야, 이게 야육 강식입니다. 야육 강식. 아유, 처박혀서 왜 곱등이한테 처먹히고 있었어. 너 날라가. 날개 다 먹혔네 지금. 그래서 비명 지르고 있었구나. 날개가 잘리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희박합니다. 야, 네 울면 나도 빡쳐. 울지마. 난 누가 먼저 화내면 화내는 스타일이거든. 얘네는 수액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어. 나는 약육강식을 방해할 생각이었고 그냥 곱등이를 싫어해. 나도 많이 당했거든. 지금 너 물어뜯겼지? 나도 사실 내 마음은 다 물어뜯겼어. 계속 놓쳐가지고 농락하더라고. 그래서 수액 빨아먹고 너는 16일 살아. 안녕 리발레키야. 오랜만이다. 안 나온 줄 알았는데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젠이 돼있네요. 일로 와. 그렇지. 정확하게 갈색여치가 많습니다. 또 아가리에서 초록색을 뿜죠. 어쨌든 너도 화이트 블랙홀. 얘도 뒷다리가 빠져가지고요 매미 요충처럼 돼버렸어요. 저 머리 꺼져.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저씨, 아저씨, 여기서 뭐야? 어우, 깜짝이야. 아저씨, 술 취했네. 참매미 아저씨. 내가 살려줄게요. 난 머털 도사니까. 플라이 아가래. 차박혔네요. 야, 뱀도 나옵니다, 여러분. 와, 진짜 화려하다. 제가 얼마 전에 늑대거북 컨텐츠 했을 때 거기서 유해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능구렁이, 능사라고 불리는 아주 귀한 녀석이었더라고요. 얘는 모르겠습니다. 건들지 않을게요. 여치 먹을래?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이 녀석의 비거리를 대충 알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오, 여치 그 냄새가 좋나 봐요. 가. 굉장히 순합니다, 여기 때요. 그래, 들어가. 사람 물지 마, 뒤진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한 마리 더 있네, 레기야. 너 암컷이구나. 일로 와. 예, 아주 록같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추베르. 이래끼도 키. 라가리 다 물어봐. 야, 여기는 사슴벌레가 너무 많습니다. 사슴벌레 암컷인데 커요. 이 사슴벌레 종류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수컷은 다 구별할 줄 아는데 암컷은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화내지만 나는 먼저 화내면 화낸 스타일이라고 아까 전에 네 친구한테 얘기했으니까 화내지마. 물지도 말고. 야, 사슴벌레 또 있네. 아까 걔 아니에요. 다른 애예요. 오, 너도 화내네. 화내지 마. 곱둥이 두 마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냥 화나네. 펀치. 안녕, 반갑다. 너 진짜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온다. 곱둥이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암컷이네. 암컷 퇴치하면 너무 좋아. 이렇게 잡을게. 자, 그럼 지금 요런 식으로 잡았는데 바로 물려갑니다. 녀석이 엄청나게 포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면은 바로 물려 거예요. 여치 종류들은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독을 주입하고 있는데 장갑이야, 이래끼야. 여길로 섞어줘. 그렇지. 자, 이래끼 이름은 성훈이의 센스를 볼게요. 성훈아, 여기다 너가 원하는 자막 넣어줘. 하나, 둘, 셋. 잘했어. 역시 센스 있다. 아유, 세 걸음 가자마자 또 나왔습니다. 암컷이에요. 이렇게 잡을게요. 참고로 저는 아까 돌았던 곳을 계속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계속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건 좀 들어가라. 대가리 처박기 싫으면. 자, 여러분, 여기는 제가 편집해가지고요. 이 장면은 제가 센스 있게 한번 넣어볼게요. 하나, 둘, 셋. 개센스 있죠? 자, 여러분, 이 녀석은 우리가 흔히 보는 귀뚜라미입니다. 파충류를 키우신 분은 이런 귀뚜라미를 사육을 해서 먹이로 하죠. 근데 얘는 그냥 야생 귀뚜라미예요. 엄청 빨라요. 느리냐? 그러면 내가 말한 가호가 상하잖아. 이번에 빨리 가는 거야. 다시 하게. 큐! 엄청 빨라요. 너 진짜 뒤진다. 펀치. 안 죽였어요? 사슴벌레가 또 붙어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다 암컷이에요. 이게 암수 시즌이 있대요. 위로 올리면은 여기 또 있습니다. 엄청 많죠? 이 포인트에서 잡은 녀석들을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팔뜨기 8마리 잡았습니다. 곱둥이 다 포함해서. 그러면은 포인트를 살짝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라. 친구 만나자. 친구도 다 뒤질 거야? 아유, 포인트 이동했는데 바로 나왔습니다. 잡을게. 있어. 기다려. 하나, 둘. 너는 내가 본 세상에서 가장 민첩한 갈색녀시다. 들어가라. 내가 써야지, 성훈아, 내가 써야지, 내가 써야지. 아니, 헌터팡 미친놈이 아니야. 내가 써야지, 내가 써야지. 자, 여러분, 연가시가 또 나왔습니다. 야, 오늘 비 안 왔으면 이 연가시 다 제가 가져갈 수 있었던 건데, 연가시 두 마리네. 한 마리에서 지금 두 마리가 같이 나온 상황 같아요. 얘는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완전 바싹 말랐죠? 연가시가 말랐을 때 이렇게 됩니다. 너무 아쉽다. 이거 다 내 거였는데. 펀치. 반가워. 너는 뭘 처먹고 있네, 갈색 여치야. 보시면은 나방을 사냥해서 먹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오오, 나방 들고 도망간다. 잡아볼게요. 자, 보시면은 맹수가 사냥하듯이 나방을 사냥해서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놓질 않죠? 라가리에 아마 나방 가루가 묻었을 텐데 그탄 거 필요 없습니다. 얘는 개쎄가지고요. 알레르기에 면역이 있나 봐요. 부럽다. 난 털 알레르기 있는데. 잠깐만, 놔. 어, 그래, 그래. 너 살아라. 제발 살아. 아이고, 등이 트 자뿐네. 자, 너는 있잖아. 입 좀 닦어. 돌에 닦아서 좀 입이 갈릴 수도 있어. 천천히 닦아. 옳지, 잘했어. 아이고, 이 나방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 봐. 내가 복수해줄게, 옆에서. 괜찮아? 아이고, 무섭지. 그래, 알겠어. 복수해줄게. 응, 가라. 생일 마지막에 나를 봐서 참 행복하다, 나도. 너는 화이트 지옥으로 떨어져. 여기 뭘 했을 거냐면요. 문성우 리발레키. 자, 여러분, 이 녀석은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 여치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풀무치 종류 같거든요. 날라갈 거예요. 날라갔죠. 안 날라갔으면 가오 개상할 뻔했네. 벌레 암컷 또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그냥 사슴벌레. 화내지 마. 물어봐. 얘네가 물면요 나무도 파기 때문에 굉장히 아픕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났다 여러분. 여기 한 마리 있잖아요. 엉덩이에서 지금 연가시가 나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엉덩이 꼬리 쪽 보이세요? 지금 살살 움직이죠. 아니 물도 없는데 연가시가 나오려고 그랬는데 다시 들어가. 집에 가서 꺼낼게. 지금 만져가지고 자극을 받아서 나오려고 하나 봐요. 너무 안 보이는데 이건 이따가 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야, 아주 미친놈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이즈 보세요. 씨, 제가 지금까지 생물 유튜브 하면서 봤던 민달팽이 중에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외래종인 표범무늬 민달팽이가 그게 뭐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 표범무늬 그릴 게 아니라 그냥 토종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거 그냥 소세지야. 빅팜 같네요. 오랜만에 개쳐 먹고 싶네. 라삭라삭. 딱 한 마리만 더 잡아보겠습니다. 나왔네요. 제발 점프해서 저 하수구로 들어가지 마. 부탁이야. 수컷입니다 여러분. 엉덩이에 꼬리가 없죠? 라! 아니야. 넌 못 가 이래, 기야. 성훈아, 얘 마지막이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주기하지 말란 말이야. 알겠지? 고맙다, 안 해줘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잡을 내기들 들고 바로 집으로 가서 연가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봐요, 여러분. 라삭라삭. 아이, 참, 집에 간다니까 너 왜 나왔어? 너가 진짜 세상 제일 재수없는 여치야. 일로 와. 진짜 마무리. 들어가라, 성훈아. 자, 여러분.
오래기서 갈색여치와 곱등이 그리고 이름 모를 여치를 잡아왔습니다. 보시면은 대략 12마리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영가씨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갈색여치가 주는 가장 큰 피해가 뭐냐면요, 과수원 피해입니다. 여치들이 보통은 육식성입니다. 육식성 곤충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게 사실 사마귀인데, 사마귀처럼 여치도 메뚜기나 여러 애들을 사냥을 해가지고 먹는 습성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육식성이지만 갈색여치가 과수원에 피해를 왜 주냐, 과일을 먹는다고 합니다. 특히 갈색여치가 과일을 많이 먹는다 그래서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갈색여치에 대한 피해가 많아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색여치 위주로 잡았고, 제가 촬영할 때 한 마리 보여드렸잖아요. 영가씨가 하나 나오려고 했던 거를 찍었는데 집에 와보니까 영가씨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가씨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나오면은 얘는 무조건 나오는 거다라고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그런 모습들만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시면요, 영가씨가 나와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꼬리 쪽에도 살짝 나와있었는데 그것마저 들어가서 없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 지금 물에 담그면 나온다. 자, 그래서 물에 바로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갈순이 들어갈게요. 엉덩이만 담가도 얘네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갈색여치들은 해충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제가 갈색여치도 축배를 팔 겁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에 담가놔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배를 째면은 또 나옵니다. 그것도 굉장히 신기해요. 야 네. 얼굴까지 담궜다. 아, 미안. 미안 여치야. 이게 없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따가 혹시 모르니까 똥 쌌다. 미안해. 변비였네. 이 녀석은 지금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사실 모릅니다. 이따가 배를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안 나온 애들은 다시 빼가지고 지퍼백에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식이. 갈식이는 있을 것 같아. 갈식이 있을 것 같아? 가자. 근데 아까 걔 갈순이었는데 걔가 수컷이고 얘가 암컷이야. 아, 꼬리가? 어, 꼬리가 살러 가. 나와? 저거 아니야? 나온다. 두 마리 나오고 있어요, 내가. 그게 두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야. 접혀있던 거. 아니야, 두 마리야. 자,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마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두 마리야, 은혜야. 근데 걔 머리까지 담가도 돼? 이미 담기는 순간, 사실 숨 못 쉰다고 보면 되는데요! 응. 우와. 우와. 미쳤지? 무서워. 우와,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영가시 택시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마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사마귀에서 잡는 거를 뽑아보려고 했었는데 사마귀를 거의 40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염률은 이 갈색여치가 1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뽑아봐. 아니야. 그대로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여보, 너 오늘 담가봐, 나중에. 자, 지금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얘네가 나오고 싶었었나봐. 왜냐면은 바로 나왔어, 담그자마자. 맞지? 지금 몸을 꼬고 있거든요, 영가시들이. 진짜 잡아 빼볼까? 응. 이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저도 한번 잡아 빼볼게요. 자, 이거거든? 으, 다 나왔지? 여기 아직 안 나왔다. 나왔다, 다 나왔습니다. 이야, 1타 2피 누워 죽고 매부 죽고 마당쓰고 영가시. 여치는 갔습니다. 보통 자연에서도 이런 식이에요. 얘네가 뇌를 조종해서 물속으로 뛰어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을쯤에 하천하천 낚시를 하거나 놀다 보면요, 사마귀가 갑자기 물에 빠져가지고 헤엄을 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헤엄을 막 이렇게 엇박으로 막 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영가시가 물속으로 뛰어들게 만든 거거든요. 여치 똑같아요. 여치는 아예 잠수도 시켜버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다음 녀석 장면 센스 은혜가 갈 거예요. 은혜, 얘 이름 뭐야? 하나, 둘, 셋. 똥가리. 똥가리 한번 넣어볼게요. 입장. 이게 웃긴 게 있으면 바로 나온 애들 있고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안 나오고 뱃속에서 버티는 거죠. 그러면은 배를 까보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똥가리 패스. 똥가리 잠깐 쉬고 있어. 이따가 뒤질 거야. 걔는 없다. 어떻게 알아? 소리 내는 거 보니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얘 이름 뭐야? 빨리 지워줘, 은혜야. 명상이. 왜? 야, 명상이도 이거 없는 거 같지, 얘는. 자, 명상이도 패스. 얘는 거의 죽었는데? 얘는 죽은 애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주지는 않을게요. 그래, 얘는 없어. 죽었으면은 이미 나왔을 거예요. 다음 애들 하기 전에 요 영가시를 다른 데다가 이사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여치거든요. 얘는 갈색 여치가 아닌 것 같아요. 얘 한번 넣어볼게요. 얘도 갔다, 근데. 자, 오케이. 얘도 이따가 해부. 얘 괜찮은데? 얘 이름 지어봐. 하나, 둘, 셋. 호리. 왜 갑자기 네덜란드화 되지? 호리. 저거 아니야? 나온다. 나와. 얘가 걔네, 은혜야. 영가씨가 원래 나오려고 했던 애. 근데 영가씨가 지금 굉장히 천천히 나오곤 있어? 조금 당겨봐. 오, 보여? 얘 영가씨가 죽은 거 아니야? 어, 모르겠어. 자, 일단 땡겨볼게요. 야, 뭐 계속 나오긴 합니다. 우와, 이야. 오, 쉣. 손가락은 그렇게 왜 미안. 집게처럼 하시네.
자, 다 뽑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얘는 영가씨가 죽었어. 영가씨가 죽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은 흐물흐물거리거든요. 어제 살아있어서 제가 어제 영상에 영상도 진짜 잘 안 나왔어요. 어둡고 빛 때문에. 근데 이렇게 영가씨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죽은 것도 쓸모가 있기 때문에 일단 챙겨뒀도록 할게요. 얘도 나쁘지 않은데. 입수! 이름 뭐야? 입수. 지금까지 나온 애들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 암컷에서 나왔어요. 수컷에서는 지금 한 마리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오케이, 작전 변경. 자, 얘네를 물에 담가 볼게요. 손 아프구나. 자, 미안해, 잠깐 들어가. 곱둥이도 있습니다. 나온다, 개 큰 거 나온다. 예예예. 예, 예. 나오고 있지. 우와, 겁나 굵은 거 지금 하나 나오고 있거든요. 자, 봐봐, 있는 애들이 이렇게 빠르게 나와. 자 나오고 있는데 한 마리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두 마리 나올 때는 애초에 대가리를 두 마리가 동시에 들이밀더라고. 그리고 얘네가 역한 게 뭐냐면은 나오면서 이 여치의 몸을 꽉 봐봐, 계속 지금 돌리잖아. 근데 무는데 여치가? 여치도 공격은 해야지. 야, 얘는 사이즈 어마어마한데? 이게 한번 잡아 빼보니까요 지금 굉장히 기다리기 힘들어요. 뽑을게요. 오, 야, 은혜야. 자, 뽑을게요. 으아, 자, 여러분, 이만한 여치에서 이만한 영가시가 나온 겁니다. 이걸 아무리 돌돌 말고 있어도 얘 배는 꽉 찰 것 같은데 얘는 그냥 영가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가시도 두라떠 영가시. 쟤 살아났나? 살아있어요 여보. 자, 여러분, 아까 뽑은 작은 영가시 있죠? 얘 지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물에 들어가니까 또 사네요 얘네가. 자, 이렇게 해서 여치 뱃속에서 적출한 영가시만 4마리고요 자, 이제 나머지 여치들을 기절을 시킨 후에 뱃속을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 기절시켰습니다. 이제 이 녀석의 배를 하나하나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성훈아 이거 모자이크 해줘. 자, 우선 제일 크고 빵빵한 놈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야, 역시 있을 줄 알았어. 자, 이거는 다른 종류입니다. 우와. 자, 여러분, 요거는 영가시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선충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들었는데 확실하진 않거든요. 전문가분 있으면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와, 국수 먹어. 감히 나한테 선충을 먹을 기회를 주신 겁니까, 김은혜님? 선충이면 좋은 거야? 무슨 선짝에? 탁할 선. 먹으면 착해질 기회를 주. 먹어보겠습니다. 초면에요. 아, 못하겠어. 얘도 똑같이 살아 움직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거는 죽은 것만 보고 살아있는 거는 처음 보는데 어떻게 보면 영가시의 다른 종류일 수도 있는데 영가시의 종류가 200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댓글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가시랑 합사 한번 해볼게요. 자, 물에 사는 놈이 맞습니다. 물에 살지 않으면은 개 리라병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물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놀고 있죠. 다음 이 큰 여치, 얘는 없습니다. 다음, 얘도 없어. 지금 제가 내장을 빼고 있잖아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방금 선충이나 이렇게 감염된 애들은 내장이 정말 적습니다. 체액이 적어요. 대신에 영가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다음에도 없습니다. 얘도 없습니다. 마지막 곱둥이, 곱둥이에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충 한 마리가 더 있었습니다 안에. 얘 선충 물속에 사는 애 아닌가 봐. 얘가 부르터가지고 좀 이상하거든요. 왜 아프지? 활동성도 지금 굉장히 줄었습니다. 물속에 사는 애가 아닌가? 자, 이거는 진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비빔국수. 감히 선충을 비빔국수로 먹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김은혜님, 비발레꺄. 은혜는 물국수. 감히 물과 비빔을 동시에 먹을 기회를 주는 겁니까? 김은혜, 리발레꺄. 자, 여러분, 이제 영가시들을 어떻게 할 거냐? 갈색 여치에 영가시를 돌돌돌 말아가지고 튀겨서 먹어보도록. 진짜 미친 X 아니야? 우리 라온이가 어릴 집에서 왕따 당하면 어떡해? 뭘 왕따 당해? 엄마 아빠들이 놀지 말라고. 기생충 감염돼. 자, 봐봐, 기생충 감염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가시는요 일급수의 아주 깨끗한 물에서만 삽니다. 어쩌라고 안 깨끗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하지만 영가시는 먹으면 단백질원이 될 수 있다라는 논문도 심지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딱 한 마리만. 나머지는 영가시들을 말릴 겁니다. 이 영가시는 옛날에 말려가지고 노끈처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대시대 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얘를 말려가지고. 그거는 자, 요렇게 놓고 한 마리 더 선충 개인적으로 말려보고 싶어요. 자, 여기서 24시간 정도 말려주도록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가시는요 육식곤충한테만 들어갑니다. 어떻게 육식곤충에 들어가냐, 이 사이클이 있는데 이거는 은혜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은혜가 여기를 보고 설명을 해줄 거예요. 뭐 이렇게 꺼져. 일단 이 영가시가 이렇게 숙주의 몸에서 나오면은 하천이나 강에 알을 낳습니다. 근데 이 알을 모기의 애벌레, 장구벌레나 잠자리의 유충이 먹고 그 안에서 기생을 하는 거예요. 모기나 잠자리가 유충에서 성충이 되고 잠자리가 되고 모기가 되잖아요. 그럼 그 녀석들을 사막이나 여치들이 사냥해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시 그 육식곤충의 몸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식곤충에만 이 영가시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실제로 영가씨는 너무 깨끗합니다. 어쩌라고. 국수로 해 드세요. 오 뭐야. 야야야 좀비다. 좀비다 좀비. 네 다리네나 그거 같아. 오 쟤 걔네 걔. 아까 울던 애네. 저 정도면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내장 다 빠진 애를 키워서 빠졌는데 또 저렇게 하잖아. 그럼 걷어? 걷어. 채집통 하나 줘봐. 흙 깔아서 줘봐. 자 여러분 얘 한 마리만 먹어보도록 할게요. 살려준다며 씨X마. 어차피 죽어 얘네. 이 영가실 뜨거운 물에 넣어야지. 왜? 이거 말 수가 없어. 그냥 말아봐. 어? 말아봐. 말아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너 진짜 너 다중이세요? 아까 먹지 마다가 지금 무슨 표정이 굉장히 익사이팅한 표정 지으면서 말아봐 말아봐 이러니까 내가 어디에 맞춰야 되냐고. 먹지 말라고 해도 먹을 너 거잖아. 말아봐. 너 말아봐. 싫어 징그러워. 너 만질 수는 있잖아. 근데 이런 거 은혜가 진짜 용감해요 여러분. 이런 거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게 개웃기네. 부셔버리려고. 이거 봐봐. 지금 내 손에 말기도 힘들어. 말리는데? 말미네요. 말리는데 이거 봐봐. 이렇게 풀려. 으악! 잡아봐. 잡을 수 있잖아. 와, 나 최근 역대급 터졌어 그냥. 고맙다. 자 그래서 녀석을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물에 넣으면 됩니다. 일단 뜨거운 물을 받아와 볼게요. 뜨거운 물을 받았고 얘네 넣으면 이제 난리칠 거예요. 넣어볼게요. 끝났어. 이렇게 갑니다. 얘네 모든 신경이 내가 봤을 때는 순이 안 맞기 때문에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뜨거운 물에 자 얘도 넣어서 살균을 해줄게요. 보통 여러분 곤충을 먹을 때 이런 식으로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줘서 드셔야 됩니다. 물론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딱히 드실 사람 없거든요. 자 이제 마시간 영가시를 돌돌 말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렸습니다. 너무 혐오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확대 안 할게요. 이렇게 그건 뭐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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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자 그리고 튀김기 팅 리경유 어너너너너너너 777777 나 오늘 기분 나빠서 안 해. 어 왜? 너가 저거 먹었니. 그럼 튀겨보기만 하고 안 먹을게. 거짓말 진짜. 아니야 아니야 진짜로. 그럼 여러분 튀겨보기만 하고 안 먹을게요. 왜냐면 와이파 너무 싫어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은혜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대신에 7만 볼트 해줘. 7만 볼트. 근데 이 영가씨에 수분이 많아서 조금 튈 거야 아마. 이걸 여기 담아가지고 바로 넣어볼게요. 들어가라. 오! 야 은혜! 야 빨리 그거 가져와! 와 빨리 가져와! 가져와. 아니 그걸 왜 가져와! 일단 이거라도. 야 은혜야 큰일 났다. 은혜야 빨리 빨리 은혜야 빨리! 3만원 조용히 해! 와와와와와와 와, 입술에 날라왔어. 저 구멍에서 다 야 저 구멍에서 다 튀어나와. 좀 기다리면 돼. 영가씨에 수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당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보면요 그냥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아무렇지 않아요. 자 이제 요 상태에서 소금 소금 왜 치는데 한번 딱 치고요. 안 먹나요? 안 먹어 보여주려고. 소금을 왜 쳐. 아니 그래도 완성된 요리의 모습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소금 쳐진 거 봐봐. 결이 달라지잖아. 소금을 치니까 약간 흰색이 묻으면서 약간 음식처럼 완전히 달라졌죠. 초배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곤충의 맛이 나고요. 영가시가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식감이 아예. 오히려 이렇게 튀겨서 먹었을 때는 식감을 좀 더 잡아주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이제 24시간 뒤에 이 녀석들이 어떻게 말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4시간 뒤에 봐요. 라삭라삭. 24시간 지났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영가시가 싹 다 말랐습니다. 그리고 정말 궁금했던 게 일반 영가시는 요런 식으로 말려지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렇게 해도 자 요렇게 펴져요. 그만큼 얘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노끈으로 썼다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얘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잡아 당겨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한 번 더 늘어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끈으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궁금했던 게 뭐냐면 요 선충.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영가시랑 똑같습니다. 요것도 한번 늘려 볼게요. 하나 둘 셋. 아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은혜야. 화이트 영가시 아니야? 콩나물인데? 성훈아 편집해라. 김은혜 때문에 롬망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냐. 옛날에는 노끈으로 썼지만 현대에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대 빈티지샵 가면 요런 건 비싸게 파는데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야생에서 잡을 수 있잖아.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러고 아메리카노 빨면 여자들이 팔찌 어디 샀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때 야생에서 잡았다고 하면 돼요. 완전 남선미 뿜뿜 럭키비키잖아. 아 근데 이거 손가락이 조금 허전하네. 두 번째 결혼 반지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뻑큐 아니에요. 뻑큐는 요거. 자기야 나랑 결혼해 줄래? 사랑해.
뺨을 쓰다듬어주는 이쁨을 받을 수 있어요. 뺨알이 맵지 롯나 세지고 완전 럭키비키잖아. 격투기 선수 해야지. 자 마지막 세 번째, 혹시 본인이 살다가 돌아버려가지고 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서에 가기 전에 미리 수갑을 찰 수 있어요. 경찰분들 힘 안 들이고 완전 럭키비키잖아.